오늘 할 요리는 거니볶음입니다. 모래, 닭모래 주머니. 하지만 현실은 똥집볶음. 흰마늘 한 뿌리, 대파 흰 부분만 한 뿌리. 이렇게 다져줄게요. 양파 100g, 홍고추 2개, 청고추. 거니가 500g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다 손질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위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떼주시면 돼요.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 손질이. 천일염 한 스푼, 밀가루 두 스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잡내가 없어져요. 해가지고 한 네 번 헹궈줄게요. 네 번 헹궜어요. 자, 여기가 두툼하지요. 근데 이렇게 썰면 두툼해서 잘 안 익어요. 그래요. 길이로 썰어주세요. 자, 끝에는 지저분한 거를 잘라내고요. 이런 식으로. 파가 이것이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굴 보고 맛있어 보인다. 이거 봐, 이거 고기가 얼마나 빨간 맛있어 보이노. 싱싱하잖아. 잔이네. 그러면서 먹을 것이면서. 생각냈죠. 소주 두 스푼, 세 스푼. 생강내 쪽에 소주 세 스푼. 이래가지고 한번 데쳐냅니다. 세 스푼 같은 네 스푼이라. 자, 이거 뚜껑 열어놓고 삶습니다. 5분 삶았어요, 5분. 이렇게 건져서 한 번만 헹궈줄 거예요. 핏물이 있어서 끄머요. 파는 또 언제 넣었대? 아, 파 아까 저기 썰어놓은 게 있었어. 생강하죠. 이거를 제거하시고 넣으세요.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튀겼어요. 기름은 이렇게 빼줄게요. 기름 빼주고 야채 볶아가지고 나중에 시넣으면 돼. 시금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야채를 양파를 먼저 볶을게요. 조금 반 티스푼이에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볶아놓은 거니 후춧가루, 후춧가루 많이 넣어줘야 돼요. 후춧가루 맛으로 먹는 거구만. 나머지 야채 소금 반 티스푼 들어갔어요. 여러분 손맛 좀 봐도 야채.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이거 드시고.
이거 완전 추락시죠? 오늘도 엄마께서 저보고 낮술을 한잔 하라고 이렇게 안주로 깔아주셨네요. 술 안 먹으면 못 먹나? 그냥 먹어야지. 나는 술 안 먹고도 많이 잘 먹어. 그게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술집에서 먹는 것처럼 해주셨네 또. 나 기분 나라고. 요즘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도. 나가서 먹는 기분이 들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니, 거루로 났어. 나 돌아지는 지 얼마 안 돼. 이게 또 거한 것을 또. 열다. 그만 좀. 많이 안 드릴 거예요. 많이 달라 해도. 어머. 냄새 인삼 냄새 난다. 이거 원에 아빠가 다 빼먹었는데. 재탕이다. 이거 도라지도 새로 엄마가 넣었어. 그래도 나네. 재탕 냄새. 그래도 난다. 아, 술을 우리 메인이 술이 아니에요. 우리 요리한 걸 먼저 먹어봐야지. 약간 식었는데도 맛있다. 원래 이거 식어도 맛있어.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네. 근데 양 이거 양 발음 들어가니까 달짝지근하니까 맛있네. 그러면 고추맛다. 짠. 원샷. 이거는 당금술 안 했어 내가. 아 그냥 일반 소주. 일반 술로 했기 때문에 연할 거야. 그럼 괜찮아. 다 달라서 그냥 도라지 향밖에 안 나. 알코올 맛 별로 안 나는데? 그런 게 이제 일반 술로 했기 때문에 약한 거야. 맛있네요. 또 오히려 더 맛있다 그죠?